영어 이 세미나를 어머님들이 하면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언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할까요? 라고 하는데 언제 시작할까요는 사실은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이들은 만약에 이 아이가 언어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시작하시면 좋아요. 한국어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또 이거예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어조차 못하는 아이들한테 마구 엄마라고 불러라고 저희가 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언어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이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게 머리가 나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뭐든지 짚어서 10번 이상, 막 20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조금 빨리 해줘서 아이들이 내가 더디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7세에 시작해도 되지 않나? 예,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언어를 접하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한국어가 빠른 아이들,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요, 영어가 늦으면 영어가 답답하잖아요.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 근데 영어를 밀어내요. 두 번째, 영어, 좀 언어력과 듣거나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은 또 하다가 자기가 늦는데 다른 아이들은 막 빠르게 가는 것 같으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또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약간 좌절감을 느끼지 않거나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쏠 얘기 해드릴 건데요. 또 하나는 그 영어 학습을 하는데 제가 쏠 얘기만 오늘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사용하던 교재, 다른 교재 이런 것도 한번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재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보다 어머님들한테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쓰면 같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가? 이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무엇을 어머님들이 하시면 내가 집에서 많이 안 도와줘도 이 아이들이 아, 정말 잘 가는구나. 너무 신난다. 이런 느낌을 드실 수 있는지 좀 시크릿 팁도 좀 끝에 드릴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마미 지브라는 엄마잖아요. 그쵸? 엄마는 아이들이 잘 하는데 지브라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지브라는 몸에 얼룩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줄을 좀 거주실 거예요, 몸에다. 자, 같이 해보실게요. 지브라. 지브라. 지브라 하시고, 그 다음에 they look 닮았어요. they look alike. 그 다음에 daddy kangaroo예요. kangaroo는 약간 이렇게 깐죽깐죽이죠. 그래서 약간 허리를 이렇게 좀 펴주세요. 엉덩이 들이밀면서. 시작. kangaroo. kangaroo. 이제 앉아서도 kangaroo. 그 다음에 they look alike 조금고요. 그 다음에 펭귄. 펭귄 이렇게 하시면서 허리를 좀 움직여주세요. 스트레칭 하면서 펭귄. 랄랄라는 박수의 중요성.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앞으로 손을 좀쫙 띄워 하실 거야. 기억하시겠죠? 자, 동작만. 지브라, 캥거루, 펭귄, 랄랄라. 지브라 라이크는 they look like. 잘하셨어요. 저희 한번 노래하면서 해볼게요. 마미 지브라 베이비 지브라 they look alike. Yeah, kangaroo baby kangaroo they look alike. Baby kangaroo they look alike. 이번에 노래하면서 노래 재밌죠? 트렌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창의력도 필요하고 막 학생 개별화 특성으로 아이의 특성을 찾아서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학습, 디지털 학습 얘기도 나오고 자기 주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학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요새는 경험학습이라 그래서 투두 러닝이라고 해요. 직접 아이들이 해보면서 그것을 자기 경험화 시켜서 뇌의 중추에다 걸어서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기에는 투두 학습. 창의력이 중요하고 문화의 차이를 이용한 다양성과 포용성, 수많은 교육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지? 내가 혹시 뭘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생산성, 리더십, 자기주도 뭐다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요새 더 중요하게 느끼는 건 실력, 능력, 지식,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너무 중요해.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할게요.
이거하고, 아, 제가 그럼 오늘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글로벌 인재로도 요새는 태도를 더 중요시하는데, 얘기도 많이 해요. 경청은 정말 중요한 게요. 일단은 학습을 할 때 들어야 그 다음 맞는 말도 하고 아이들이 반응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집에선 아이들이 얘기를 잘 듣나요? 요새 아이들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사실 좀 바뀌면 아이들 학습도 바뀌는데 그게 가정에서도 너무 많이 이루어지죠. 선생님, 얘들아 숙제했니? 아이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게임해요? 아니 숙제했냐고. 선생님 오늘 게임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고 일단 질문을 들었으면 답을 먼저 한 후에 넘겨짚어서 다시 질문하지 말고 답을 한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만약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트렌드를 얘기할 땐 좀 더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근데 그 최근 트렌드가 교육의 원론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이제 교육의 트렌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보통은 글로벌에서 OECD 뭐 교육 기본 이런 쪽에서 나와서 한국도 교육부에서 그걸 흡수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이 방향이 변하면 영어는 그쪽으로 변하자고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OECD 교육 정책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사회 문제 속에서 나타난 인식들을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요. 요새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이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지상은 이쪽이 지금 놓쳐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 놓쳐진 부분을 강화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들은요. 저희가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땐 어떠냐면 20년 전에만 부당에서도 제가 할 때 미국 교과서와 크리티컬 땡킹 스킬스와 영어 능력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기들을 많이 장착을 한 거예요. 영어는 잘해. 그런데 요새 뭐가 문제냐면 영어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 한동안 유행했던 있잖아요. 열심히 살 뻔했어. 책 제목, 그죠? 열심히 살 뻔한 필요도 없고, 내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더 케어하자. 왜냐면 우리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를 배려하느라고 나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나를 강조했더니,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서로 말을, 야, 서로 각자 발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아,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좋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결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서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건 적어도 조금 내가 지금 일을 버려서 다음으로 펼쳐질 영향력과 그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들이 알고 행동하는 거니, 그리고 대답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 아이들한테 인재상보다는 인간상을 중시하자라는 OECD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육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책임감, 스스로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영어가 무기인 것도 여전히 그대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량이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역량이나 지식을 뭘로만 평가했냐면 개별 학문적 지식으로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하버드는 예전부터 좀 안 그랬으니까 갈 수 있느냐로 평가했어요. 수능 점수, 점수로만. 근데 이제는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총 몇 개예요? 11개의 역량 중에서 단 하나, 11분의 1밖에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면 뭐해. 여러 학문이랑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는 능력은 있고 좋아.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아, 이 가치가 중요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구나는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럼 그거를 안다 붙여 사용할 줄은 알고 절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는 아느냐. 이게 없이 지식이 아니더라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영어 단어를 알아? 단어는 엄청 많아요. 33,000 보케블러리 33,000 다 끝났어요. 근데 회화는 못해.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말하는 센스가 더 부드럽게 만드는지는 몰라. 그럼 그 단어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능력, 메타인지 능력, 여기서는 정서적인 능력, 공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육체 실험적인 능력은 뭐냐면요. 물론 그것도 무엇을 라디오를 켤 줄 알고 조작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도 육체 실험적인 능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도와 가치. 이게 그 나라에 가서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국제적인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요새 인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문해령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 나를 알고 사회에 관계할 줄 하느냐. 그게 아까 그 기반을 다 갖고 있겠죠. 적어도 뭘 인지하는 능력, 사회적 가치를 아는 능력. 또 요새는 모든 책들이에요. 이 가치가 들어있어요. 나를 인지하고 사회를 인지하고 서로 관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 밸류. 그 가치는 무엇이냐. 그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신에 나온 한 3, 4년 전부터 나오는 모든 영어 교재에도 들어있어요. 가치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포인트에서 변화에서는 예전엔 듣기 능력 뭐 이랬다면 듣기 필요 없고 경청. 들으면 뭐야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듣기 파트에서의 문해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critical thinking skills만 많이 했는데요. 알아야 해결을 하죠. 문제를 알려주시면 제가 해결을 할게요. 이러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너가 해야 돼. 이걸로 바뀌었어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으면 필요 없다. 그래서 왜 요새 그 OpenAI, ChatGPT 이런 거 얘기할 때 질문을 잘하면 답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알아야 질문하죠. 저희가 질문 들어보고 이 사람이 뭘 알고 질문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해주는 것, 엄마가 다 해주는 것 자체는 간혹 아이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약간의 고단과 고민, 그 다음에 힘듦은 아이들 성장시키는 그런 저기가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보니 교육도 약간의 미세 상처들이나 고난들은 사실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걸 저희는 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듦을 이겨내는 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힘듦을 이겨내는 일에 가장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성장의 에너지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이 수많은 말들은 있지만 교육의 원래 말은 아까 제가 말했죠. 뿌리가 바뀐 적이 없다고. 본질적 기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수능 1등급이 아니고요.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실현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인간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가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를 이해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드리면 사람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타고납니다. 근데 교육은 뭐라고 말하냐면 95%는 타고난 그대로 기질대로 살고요. 5%만 교육이 담당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그 5%는 엉망한 거 아니에요? 5% 할 거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사교육비, 공교육비 난리가 나는데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 5%가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면 이 95%를 더 멋진 95%로 극대화해주는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지식에서 무엇을 할지 알고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법을 알고 적용 지식을 아는 것들이 결국은 예전에 알던 단편 지식에서 정확한 교육이라는 또는 에듀케이션이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디벨롭먼트를 만들어놨어요. 비버브 중심으로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되고 굳이 그래머에서 버브 중심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워드를 문장으로 만드는데 그냥 버브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면서 문장을 완성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들이 패턴에서 스토리로 좀 더 넘어가서 스토리 이해력을 좀 높이게 근데 여기도 다 스토리랑 자 이제 New Spotlight on Literacy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고요. 72권의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당 12개의 세트 24권씩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의 문제인데요. 이 특징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게 사회,
과학, 아이들의 필요한 지식들을 주제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책을 쓴 라이터들이 미국 교과서 전문 개발팀,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만들어진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들은 또 한국 아이들에 맞춰서 또 전문적으로 자료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놔서 읽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연령에 반드시 자극받아야 할 주제들이 건드려져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언어적 유아 수준이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맞춘 창작 동화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서 픽션적인 스토리, 남픽션적인 스토리가 같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이 몇 년도에 출판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각각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각 스토리마다 노래로 배우는 영어가 있는데 스토리를 노래로 만든 것, 그다음에 그 스토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실생활에 연결해서 확장 적용하는 또 노래. 그래서 띰송과 스토리송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노래 두 곡씩만 배워도 총한 세트에 네 곡이죠. 만 배워도 아이들이 막 신나게 막 말이 줄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레벨 1, 2, 3 각각 24권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이 발전하는 거 보면 단어, 그 다음에 단어에 맞는 패턴 스토리에서 나중엔 패턴이 점점 패턴 안에서 스토리로 변형되고 발전되는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학생 그용 스토리북, 그 다음에 그 안에 액티비티북이 그 스토리북 두 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한 개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무료 앱,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앱에는 스토리, 그 다음에 노래, 플래시카드 이런 연습들을 다할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숏은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스토리북 1, 2, 두 권과 액티비티북, 그 다음에 이북 또는 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각각 한 세트당 이렇게 4, 5세, 5, 6세, 7, 8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세 초등학교 1, 2학년에 조금 늦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접하보는 아이들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제별로 내용이 주로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 저학년이다 보니 아이들이 할수 있는 소셜 스터디라든가 사이언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약간 회색 부분은 전부 다 소셜 스터디, 그 다음에 약간 그린 부분이 보이는 건 사이언스예요. 그뭐 옐로우나 레드는 그 안에서 뭐 헬스나 아트, 뭐 지오그래피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같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이들 스토리는 픽션들이, 남픽션들이 주로 소셜하고 사이언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레벨 1에서 내용들도 보면 아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술, 과학, 건강, 뭐 사회 또 레벨 2에서도 뭐 처음에 유치원자 친구,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세계,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우리 주변의 사회, 우리 동네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벨 2, 레벨 3도 가면 똑같이 봄에서부터 다음 학기, 1년이 과정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연계 교과가 어떤 건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튜던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토리북 두 권을 한번 볼게요. 일단 스토리북 두 권을 보면 이렇게 Where are you? 속지에 있는 또 커버가 Let's read 있고요. the storybook. 이런 음원들은 앱으로 들어가도 전부 다 스토리와 음원을 같이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원으로 모두 다 읽어줍니다. So where is my dad? Here I am. 그래서 question answer 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 발표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Here we are. 이 노래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초창에서 오픈 클래스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스토리 워드, 사이트 워드, 키 센텐스 모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크로스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북만 가지고는 또 그냥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 액티비티북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 수업을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팀 액티비티 해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vocabulary, comprehension, language art, thinking skill, project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모두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송이 있고, 띰송이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 픽셔너리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make your own book 해서 아이들이 작은 미니북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o, theme activity 보면 이렇게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만들어져 있고, 노래도 있고, 노래도 한곡 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vocabulary 체크업하는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comprehension 해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거나 줄긋기 하고, 이 사실은 언어에 있어서는 언어 자체의 단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손 힘을 기르고 뇌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력, 수리 능력, 뭐 이렇게 도형, 그 다음에 선긋기 이런 것들도 언어 자극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링하고 스티커 붙이고 손으로, 그 다음에 트레이싱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어머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anguage art, 단순한 단어 써보면서 문법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사이트 워드인지, 그리고 스티커 놀이들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시키면. Thinking skill라는 파트예요. 체크업하면 how does it doesn't belong. 그래서 어떤 게 다른 걸까? 이거 찾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고 다름을 찾아내는 것들은 모든 논리력과 인지력의 기본이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같고 다름이 구분이 안 되거나 이것과 이것을 링크하는 그런 창의력의 기본이 같고 다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 문제, 여기 안 되는 학생들도 요새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ke Your Card에서 이것도 똑같죠. 도형과 수리력, 논리력을 단순히 단어만 찾아서 색깔하는, 색칠하는 것 같지만 이런 액티비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단어를 찾고 써보고 이런 게 아닌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자극해 줄수 있는 좋은 액티비티들이 워크숏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시죠. 똑같이 두 번째 스토리의 액티비티가 한 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어, 그 다음에 comprehension, 그 다음에 language art, 그 다음에 thinking skill. 뭐 이게 thinking skill이야 하시는데, 아이들이 잘 보고 찾아내는 거, 도형 그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고력, 인지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스토리송이요. 이렇게 그냥 스토리송만 따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를 다운받아서 띄울 수도 있고 출력하실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노래를 불러볼 수 있습니다. 이 앱상으로 한번 볼게요. 앱에서는 모든 책을 이렇게 동시에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책을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서 딱책 누르면 플래시카드 있고요. 스토리 있고, 스토리송, 띰송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듣고 읽어볼 수 있고, 노래도 불러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체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Bedroom, bedroom, kitchen, kitchen, bathroom, bathroom,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빨리 돌렸습니다. bed, bed, sink, sink. 자, 이번엔 스토리 한번 볼게요. Where is the cat? 선생님이 수업에 사용하실 수도 Written by 있어요. Anne 중간에 Miranda 정지시킬 and 수도 Mary Jane 있고요. Martin. Illustrated by Francesca Carbelli. Look in the bedroom. Look in the bed. Look in the kitchen. 제가 빨리 돌린 거예요. 녹음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Look in the sink. Look in the bathroom. Look in the tub. The cat has kittens. 이 스토리를 노래로 들었을 때, Where is the cat?
Look in the bedroom, look in the bed. Look in the kitchen, look in the sink. Look in the bathroom, look in the tub. So, 이번에는 이 스토리를 적용 활용해서 부르는 띰송. 활용하는 거니까 리듬은 아는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Sleep in the bedroom, in the bed, in the bed, in the bed. Wash in the bathroom, in the tub, in the tub. Cook in the kitchen, on the stove, on the stove, on the stove. Sleep, sleep, wash, wash, cook and cook.이 부분은 제가 빨리 돌린 거고 속도는 원래 처음에 나왔던 속도로 노래가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앱안에서 보셨듯이 이 노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Where are you'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Here I am. Where is my dad? Here I am. Where is my baby? Here I am. 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면서 Mommy zebra, baby zebra. 확장 활용 노래죠. 리듬은 아는 것으로, 내용은 새로우니까. Mommy zebra, baby zebra, they look alike. Daddy kangaroo, baby kangaroo, they look alike. Baby penguin, they look a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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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ommy zebra, baby zebra, they look alike. Daddy kangaroo, baby. 가사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듬 없이 따라 부르는 나만의 아이들이 알아서 리듬만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스토리 두 개가 노래, 확장 노래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굉장히 연습을 잘할 수 있고 내용을 완전히 익숙하게 익혀서 자기 말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방향이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미니북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작은 책으로 손바닥 사이즈에 들어가게 해서 밑에 뭐 따라 써보기도 하고 그거를 그림을 보고 아까 노래했던 거니까 마치 내가 글을 못 읽는 아이도 아직 파닉스가 끝나지 않은 아이들도 마치 내가 글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홀 랭귀지 전체 통글자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죠. 작은 책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크시트에 보면 또 이렇게 알파벳이나 파닉스만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북1은 이렇게 알파벳이지만 북2, 북3로 가면서 조금 더 단어의 모음, 소리, 인지, 그 다음에 파닉스적인 연습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나 문장을 연습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워크시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이걸 센터에서 쓴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택인데 어머님들이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막 사방에 워크시트 찾으러 구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이렇게 구입해서 쓰셔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워크시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아이들 게임하거나 이렇게 아이들 들쳐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전부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영어 말해보기까지 다 연습할 수 있고 분류하는 거, 소팅하는 거, 카테고라이징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을 잘 알아듣고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픽셔너리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그린카드처럼 활용하고 또 플래시카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작게 한 페이지에 만들어서 그렇지, A4 사이즈로 크게 하거나 아니면 한 장에 뭐네개 출력하셔서 반 접으면 앞뒤로 단어와 그림 보여주면서 활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단어 카드들도 전부 만들어져 있고요. 알파벳 백카드도 다운받아서 뭐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송 같은 경우에 아까 다 보셨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노래 부르셨던 거, 마미 지브라, 그 노래도 다 만들어져 있고. 자, 이 책은 이렇게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설계됐다라는 것도 좋고, 일단은 미국 교과서 전문 개발팀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 개발팀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졌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책이고요. 다른 거다 떠나도 노래로 배우는 영어로 노래가 네 곡이나 한 세트에 들어져 있으면서 충분히 풍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워크시트들 들어있고, 스티커 놀이도 있고, 줄긋기도 있고, 정말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살살살 녹아 들어가겠죠. 학부모의 신의 한수 제가 끝에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게 진행할게요. 일단, 영어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나 가장 빠른 방법을 가장 많이 물으세요. 그 미셸 오바마도 얘기했죠. There is no magic to achievement. 성공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은 없어요. 노력과 열심히 하는 것, 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좋은 방법들은 많아요. 그 좋은 방법이 내 아이와 맞는 방법이냐? 그냥 어떤 애가 잘했다 그랬는데 걔는 워낙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노력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읽히실 때는 항상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스토리, 한 가지 스토리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얘기 꼭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림 안에서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 그 다음엔 글. 그래서 글과 그림을 마치 정답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상상력과 각각 그 그림 저자와 글 저자의 각각의 생각을 펼쳐놓는 방법을 아이들이 느끼고 읽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나도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만의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토리는 한 권당 적어도 3개다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어라는 건 단순히 영어 표현력이라든가 fluency 자체에서 언어가 갈라지긴 하지만, 언어 자체의 기반을 가지는 것은 언어 인지력, 이해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한글로 쌓아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바탕에서 그 다음에 어떤 언어의 어휘를 습득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말을 잘해내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한글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단순히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의 연결성이 아니라 이 인지력, 사고력, 논리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력, 그러니까 언어의 수리력은 언어의 사고력과 논리력, 인지력을 굉장히 자극해주기 때문에, 수학은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도형, 그 다음에 칠교, 아니면 분수, 모양, 이런 것들은 어린이 사고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은 항상 보는 것,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이해하면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실패와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저 알아요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 적이 있는 것, see 한 것을 알아요라고 대답하거나, 아, 보고 이해가 됐으면 내가 말할 순 없어도 알아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실패와 그걸 통한 연습, 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실패와 연습을 거듭해서 내 것이 완전히 됐을 때 I know it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아이들도 혹시 중간에서 멈추면 머리는 똑똑한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잘 알긴 아는데 말을 안 하네요. 라는 상담을 자꾸 받게 되신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뉴스팔라 리터러시 레벨 2하고 레벨 3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서 샘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에 캐럿이라는 스토리 있는데요. 그쵸. 팸하고 샘이 땅을 파서 플랜트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캐럿을. 이거를 또 남픽션적으로 어떻게 풀어놨냐면, 씨드, 씨앗이 어떻게 블랙 이런 씨앗이 있고, 수박 씨는 이렇고, 호두 씨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딱딱한 씨앗, 부드러운 씨앗,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북은
똑같이 노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있고요. Comprehension, Language Art, 그 다음에 Thinking Skill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정도 가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 가나 볼까요? Bear and Fox라는 곳으로 가면 베어는 strong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뭐 서로 터그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로 픽션적인 이야기 풀어가고요. 이걸 여기는 health라는 주제, 건강이라는 주제로 가는데 tooth-berry 나오죠. 그래서 이를 뺐는데 줄수나 글밥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실 건 Spotlight on Literacy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아까 말씀드린 주제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노래도 잘 만들어져 있고 워크숍도 풍부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